네, 여기는 신대방 역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딱 봐도 신축구 화이트톤입니다. 신축구 화이트통 불형 넓은 원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반지하라는 거죠. 완벽할 순 없겠죠? 반지하라는 거고, 방도 지금 여기 영상으로 보면 여기 신발장이 여기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안 넓은 것 같은데 싶지만 여기 뒤쪽으로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신발장을 왜 여기다가 배치할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했겠죠? 신발장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지만 화이트 톤에 깔끔하고 가격도 싼건 아니에요. 가격도 500에 45만 원입니다. 500에 45에 관리비 따로 5만 원, 그리고 공과금 별도 이렇게고요. 500에 45에 아마 신축급 반지하들은 이 정도 넓이면 500에 이게 시세가 맞아요. 545에 연식이 오래된 집이면 비싼데 신축구 화이트톤이라 이 정도가 맞고, 다만 여기는 545에 난 반지하 가겠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은 하진 않고 차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보통 주차비가 한 5만원씩 하잖아요. 여기는 주차가 무료입니다. 주차 한대 무료. 그래서 다른 집이 어차피 540에 주차비 5만원 내는 거나 여기 45인데 주차비가 무료인 거나 해서, 나는 대신에 층은 내가 반지하로 포기해야죠. 지상층에 이렇게 이 정도 넓이가 되는 원룸을 찾을 수는 있지만 신축구 화이트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축구 화이트톤이어야 되고 주차를 해야 되고 넓어야 되고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데 영상을 찍었을 때 전화를 못 받고 있어요. 자, 2m 80이고요. 2m 80에 책상, 요 책상이나 요거, 요거, 요게 수납장, 이런 거, 여기는 뺄 수는 없어 보여요. 6m 20이네요, 방 크기는.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광고 방을 볼 때, 역에서 위치도 보셔야 되고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식하고 넓이, 그리고 층수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거 꼭 참고해서 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반지하는 채광이 아예 안 들어오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반지하지만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